투자 추천 말말말 시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인사들의 발언 중에 돈이 될 만한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인사의 발언을 꼽아 오셨는데 첫 번째 인사 발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을 다시 되찾기 위해 노태문 MX 부분의 사업부장이 잃어버린 중국 시장을 되찾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누면서 앞으로 삼성전자 모바일 부분의 방향성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2013년만 하더라도 네. 중국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20% 정도. 그래서 우리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 해서 좀 이렇게 고가의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의 아이폰과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점점점 이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더니 2018년도에는 심지어 1% 미만으로 떨어져서 상당히 많은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갤럭시가 비슷한데 어떻게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 있냐라고 이제 의아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중국의 현지 기업들, 예를 들면 화웨이, 지금 이제 아너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면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포 이런 중국 현지 기업들이 막 수백 개가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 특유의 이제 애국심.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긴 한데 같은 제품이 있을 때 이왕이면 우리나라 제품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중국에 되게 강합니다.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그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이제 갤럭시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발을 붙일 그 여지가 좀 줄다 보니까 18년도에는 1%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시장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뭐 그럼 우리뿐만 아니라 삼성 입장에서도 중국 시장에 무려 14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제 그 노태문 사장이 CNBC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삼성전자의 강점, 폴더블 폰과 AI를 내세워서 이로 인해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찾겠다라는 건데 제가 최근 기사를 봤는데요. 그 중국 샤오미 폴더블 폰이 예. 정말 얇더라고요. 삼성 맞습니다. 갤럭시보다 예. 얇다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가 나오던데 예. 사실 폴더블 폰의 경쟁력이 샤오미도 그 정도 기술력이 가능하다면 과연 삼성전자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또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에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네. 소프트웨어가 약한데 약한 것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당연히 이제 향상시키고 하다못해 안드로이드 하다못한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안드로이드 때문에 그 구글에 주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사실은 독자적인 이제 iOS를 이제 개발하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또 구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의 강점을 갖고 이제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마켓 시어를 갖다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하드웨어를 또 강점을 했던 것이 강점을 살렸던 것이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화면 그 스마트폰의 화면을 갖다가 접었다 폈다 이러면 이제 가장 스마트폰을 봤을 때 화면이 작으면 답답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화면을 넓히니까 접혔다 넓히니까 그에 따라서 삼성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생각해보면은 애플이 아직도 그 폴더블 스마트폰을 못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내놓으니까 뒤따라서 화웨이가 내놨지만 당시만 해도 화웨이 스마트폰의 그 폴더블 스마트폰은 사실상 시험용 파일럿 수준이지 이거를 갖다 삼성이 어떤 경쟁 상대로 내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 내구성이 떨어졌는데 하지만 여전히 3, 4년 지났으니까 화웨이 아너도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내구성과 부족한 부분을 살렸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샤오미 네. 그 대륙의 실수라고 얘기하는 그 샤오미가 그 역시 폴더블 스마트폰에 뛰어들었는데 19일 날 이제 그 아마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식 출시는 아니고 이제 기사를 보시고서 네, 말씀하신 맞아요. 것 같은데 한 이제 1cm 미만의 그 폴더블 스마트폰 내놓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제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노태문 사장이 이제 공식적인 삼성 입장 아니지만 이제 그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노태문 사장이 1cm 미만으로 대폭적으로 이제 삼성의 그 폴더블 스마트폰도 그 두께를 줄여라라고 이제 특명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또 과열차 연구를 하고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폴더블 스마트폰의 시장에서는 여전히 애플이 나오기 전까지 삼성전자가 이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지만 후발 주자인 이제 아너나 이제 샤오미가 두께를 대폭 줄인
그런 시장 그 제품을 내놓다 보니까 삼성전자 역시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의 두께를 줄이면서 그 시장을 여전히 군림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목에 나오다시피 이제 AI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AI는 네.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지금 생성형 AI의 최강자는 오픈 AI. 오픈 AI의 또 다른 강자 겨룰 수 있는 데가 이제 구글의 제미나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이제 구글과 일찌감치 손을 잡고 올해 출시된 이제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스마트폰을 보면은 우리가 서클 투 서치라든지 아니면 통신 동시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이제 그 호평을 받았고 이것이 이제 삼성 스마트폰 사업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반등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점을 여전히 이제 지고 나가면서 삼성전자 할 수는 없지만 구글의 강점을 여전히 지고 나가면서 중국시장도 매출 규모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런 맥락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중국시장 내부에서는 삼강구도 일 것이 여겨지고 중국시장 외부에서는 여전히 화웨이나 샤오미는 미국 시장에서 발붙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다른 강점을 반사 이익을 거두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오픈 AI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삼성이 구글과 협력을 해서 AI 스마트폰을 내놓으자 또 애플도 네, 챗 GPT를 탑재해서 그렇죠. 뭐 그런 기술 경쟁이 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소프트웨어와 그 스마트폰의 결합 그 속에서도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은 고민이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OS가 없다는 게 가장 네. 큰 취약점이긴 했지만 없으면 없는 나름대로 또 사실은 또 그 틈새 시장 내지 틈새 시장을 발판으로 시장의 장애력과 이제 역할을 갖다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럴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얼마 전에 구글의 아니 그 애플이 개발자 대회를 열었는데 네. 개발자 대회 열면서 공식적으로 오픈 AI 챗GPT를 아이폰 16 가을에 출시하는 아이폰 16에 탑재할 것으로 공식화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 무엇이냐면은 그 챗GPT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오픈 생성형 AI가 애플이 없었으니까 그걸 가져오는데 그렇다면은 애플과 챗GPT 오픈 AI 관계를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 오픈 AI가 이제 갑이고 애플이 을이라고 봐야 되는데 놀랍게 아이폰 16에 챗GPT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무료로 그 아이폰 유저에게 무료로 이제 챗GPT를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가 나왔고 근데 더 이면에 어떤 얘기냐면 심지어 오픈 AI가 애플에 돈을 주면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그 삼성전자는 구글에 지금 눈치를 살짝 보면서 소프트웨어 네. 발전을 멈춘 상황인데 말씀대로라면은 애플은 또 그 반대의 상황입니다. 네. 네. 챗GPT가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네.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생성형 AI로 한다면은 뭔가 학습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벌써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갔던 많은 데이터들의 학습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학습이 끝나니까 더 공부할 여지가 없어요. 그럼 공부할 게 필요한데 공부할 게 뭐냐? 실시간으로 쌓이는 데이터를 누가 먼저 획득하냐에 따라서 생성형 AI 시장에서 오픈 AI가 될 것인지 구글이 될 것인지 뭐 심지어 뭐 메타도 있고 이런 어떤 큰 구도 안에서 거기에서 이제 자웅을 벼리게 된다. 그러면 생성형 데이터에서 실시간 데이터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어디냐?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이동을 하면서 GPS 시키고 이런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창출되다 보니까 그거를 오픈AI 입장에서 필요했던 것이고 전 세계에 이제 물론 바로 쓸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애플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7억 대의 아이폰이 깔려 있으면서 깔려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가 오픈AI가 쓰게 해주고 그러니까 오픈AI가 돈을 갖다 주면서까지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고 싶었다. 이런 이제 기술적인 어떤 맥락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드리냐? 그런 어떤 기술적인 강점 역시 갤럭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대수는 갤럭시도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런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그 갤럭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축적을 하고 데이터를 가공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구글에다 줄 수도 있고 이걸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줄 수도 있고 이걸 바탕으로 오픈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비록 OS는 없지만 강력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부족한 그 OS 소프트웨어 분야를 갖다가 메우면서 여전히 새로운 이제 생성형 AI 시대에 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발판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노태문 사장의 멘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성형 AI 시대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삼성전자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오늘 첫 번째 인사의 발언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인사의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원전 이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대한 문을 열게 된 우리나라 팀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체코가 유럽 국가인데 네, 맞습니다. 네, 프랑스라는 국가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원전 시장에서 유럽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이러한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수요일 날 제 기억이 맞다면 수요일 날 오후 8시쯤에 일부가 네. 딱 뜨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팀 코리아가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낭보가 25조 원쯤 되고 사실은 이제 13년쯤 되니까 2009년인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UAE에 이제 원전을 수주하면서 네. 해외 원전의 큰 규모로는 이제 사실 오랜만에 큰 규모의 원전 수주하게 된 낭보인데 이 말씀하신 대로 체코는 이제 유럽의 일원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경쟁했던 경쟁 상대가 프랑스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보다는 불리하지 않나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원전의 수주를 따냈다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곳곳에서도 원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전히 우리나라가 그 프랑스랑 그 같이 경쟁을 했을 때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5개국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일단 차체를 해겠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어느 나라가 러시아에게 원전을 지으라고 주겠습니까? 중국도 여전히 이게 독재국가답게 많은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굳이 중국에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프랑스, 미국 정도인데 여기서 주목하면 사는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인데 웨스팅하우스가 본사는 이제 미국에 있지만은 그 실제 경영권은 캐나다 자본인 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건 우리가 웨스팅하우스 미국을 갖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면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근간을 갖고 있을 때 원전을 지은 경험은 50년이나 됐다. 그러니까 결국 웨스팅하우스 갖고 있는 건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을 뿐인 것이 실제로 원전을 지은 경험은 50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체코 원전에서도 3개국, 그러니까 프랑스, 한국, 미국 중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먼저 탈락을 했어요. 1월 달 먼저 탈락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과 프랑스 남은 가운데서 한국이 선택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유럽에 남아있는 루마니아, 영국, 뭐 다른 나라들도 무지하게 많은데, 이런 원전 역시 한국, 프랑스, 미국의 3강 구도 중에서 설령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된다 할지라도, 그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로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두산 중공업에 맡길 수밖에 네. 없다. 한국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는 대단히 큰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다양한 원전 수주에서 우리의 수주 낭보를 좀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가장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겠지만 가성비가 좋다라는 네. 평가가 많더라고요. 역시나 추가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있는 것도 가성비 봐야겠죠. 예, 가성비고 네. 가성비가 예를 들면 이번에 체코 원전만 이렇게 예를 든다면 네. 한국과 프랑스 각각에 이제 입찰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50% 싸게 입찰을 했어요. 저렴하게. 네. 예, 저렴하게 입찰했는데 저렴하다는 우리가 뭐 없는 게 남기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네. 충분히 남길 수 있는데 프랑스와 상대적으로 비싸게 이제 부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뭐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삼성전자나 소프트웨어를 예시로 네. 든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프로그래머 잘하는 프로그래머 한 명을 고용하려면 연봉 1억이 필요합니다. 네. 그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서 그런 동일한 능력 갖고 있는 프로그래머를 고용하려면 연봉이 얼마 필요하냐? 4억에서 5억이 필요합니다. 5배가 비싸네요. 예. 그것이 사실 한국의 어떤 근간이 됐어요. 가성비가 좋은. 동일한 개발자와 동일한 그 연구진을 갖다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에 의해서 3분의 1 가격으로 고용할 수 있다. 네. 동일한 것이 이제 프랑스 원전을 적용이 된다. 우리나라의 유수의 기업들이 원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프랑스랑 비교해보면 임금이 쌀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프랑스가 체코 원전을 할 때 약 우리나라보다 50% 높게 비싸게 입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강점이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체코가 프랑스가 핀란드 원전을 수주해서 먼저 이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공사 납기를 못 맞췄어요. 아, 시간을 못 맞췄군요. 예, 네. 시간을 못 맞추다 보니까 핀란드 입장에서는 야, 원래 니네가 했던 기간에 못 했으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공사 기간이 길어졌다고 우리한테 추가 이제 공사 대금을 요청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양국 간에 지금 소송이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 체크 갖다 봤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갖다가 이제 선택한 것인데 동일한 어떤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나 루마니아나 튀르키예나 이런 데도 다 원전을 갖다 지으려고 하는데 동일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프랑스랑 붙었을 때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는 그 두코바니 그리고 나머지 한 테멜린 지역까지 해서 4개였는데 네. 두코바니만 확정이 된 거고 테멜린은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24조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니까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 원전 강국이 맞구나라는 긍정적인 그런 자부심도 생기는데요. 다만 원전 하면 떠오르는 게 네, 후쿠시마 원전 사태라든가 아니면 지금 전쟁 국가들한테도 원전에 대한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시절에 그것에 과도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바람에 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원전 기술이 정체됐거나 심지어 이제 퇴보하는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후쿠시마 사태 때 보면은 원전에서 제일 중요한 노심임. 그 원자로가 이제 녹는 멜트다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멜트다운이 되니까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거기서 뭐 너무나 큰 우려를 표명했는데 네. 그 멜트다운이 벌어진 것은 그 후쿠시마 원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술을 채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원전 기술을 채택했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있냐면은 멜트다운이라 한다면 노심에서 온도가 후쿠시마 사태 같은 경우는 한 2700도, 300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녹이면서 갖고 있던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했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갖고 있는 기술 어떻게 됐냐? 만약에 노심의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원자핵 분열을 줄이는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비유한다면 엑셀을 너무 많이 밟다 보니까 네. 속도가 많이 생겨서 충돌의 위험이 생기면 그 차가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갖다가 작동하는 그런 어떤 원리가 우리나라 원전에 갖고 있어요. 근데 후쿠시마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재앙이 터진 것이지 우리나라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폄훼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성형 AI 시장이 점점 더 확산되면서 원전이 이러한 전력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 원전에 대한 개발 의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이번 원전 수주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수출 긍정적인 낭보가 들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